여러분 안녕. 이 인사 안 하면 서운하시더라고요. 여름에 삶의 질이 떡상하는 제품들 오늘 보여드릴 텐데 찐템들 진짜 많이 나와요. 따라와. 다이어트. 너무 시급해요. 장난 소개시켜줘. 미치겠어 지금.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홈쇼핑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애사비를 런칭한 사람이 접니다. 안 한 게 없는 소사. 그때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MD랑 저랑 머리를 싸매고 이걸 도대체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엔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시죠? 혈당을 낮추고 다이어트 할 때 식욕 억제가 되는 칼로리를 소모시키고 지방을 합성하는 걸 억제해. 못해가지고 관계식이 아니라 그렇죠? 응. 논문 뒤져가면서 공부해도 그냥 다 하지 말. 심의팀 엄청 많이 갔다 왔어. 나 지금 한이 맺혀. 아, 제가 이 브랜드를 정말 꾸준히 먹고 있고 제품력이 정말 좋은 제품이거든요. 산호셀 유기농 애플사이다 비니거. 한국말로 사과식초 아니고 사과초모식초. 자연 발효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초모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밑에 침전물이라고 해야 돼요? 짙은 약간 덩어리가 지는 이게 바로 초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모가 애사비 품질 기준이 되는 거예요. 초모가 왜 중요하냐면 유기산이에요. 유기산. 결국 이게 다이어트의 핵심 성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제품들 해외 제품 유명한 거 유기산 얼마 들어간지 포기한 게 없어요. 들어갔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액상을 들고 다녀서 웃기잖아. 최근에 이걸 먹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회사 건데 한 번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름이니까 음료처럼 드시기도 괜찮거든요. 식초 냄새 나냐고요? 네. 사과 식초 냄새 나. 네. 맛있냐고요? 글쎄요.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먹으면 음료처럼 좀 드실 수가 있어요. 탄산수도 괜찮은데 저는 그냥 물에 먹습니다. 탄수화물을 컷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안 찌는 이유는 이게 아닐까. 우리 엄마가 너 식초 때문에 살 안 찌는 거 야, 너 식초한테 고마워해라. 애사비에 또 다른 순기능이 있는데 소화가 진짜 잘 돼. 음친 느낌이 덜하고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잖아요. 변이 깔끔해. 느껴보세요. 변 얘기는 홈쇼핑 때 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못. 다 하지 말래 그냥. 애사비 얘기할 게 많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왜 이제서 이게 뜨냐고. 내가 열심히 홈쇼핑에서 애사비! 애사비 할 때는 왜 아무도 안 듣다가 내가 안 나갈 거다. 나 왜 이걸 이제 알았지?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였어요. 전신 마사지기 바지 콧 이런 거 정말 사고 싶었는데 인테리어를 해치는 거 자리 공간 많이 차지하는 거 그거를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종아리 마사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찾아봤는데 에어 슬리머 스펙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역시 동국제약인가? 단순히 그냥 눌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체 공학적인 설계. 센시한 이 릴렉스 압박밴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잖아요. 점진적 압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약으로 해주고 이 안에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센시한 엄청 잘 신고 다니잖아. 그거 피디님 최애잖아요. 그럼 그냥 너무 쉬워. 그냥 종아리를 넣고 마사지를 하면 끝나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지퍼가 있어요. 벨크로가 있어요. 내 사이즈에 맞게끔 조절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리모컨이 탈부착이 돼요. 이렇게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드는 릴렉스 해줄 수 있는 모드고 두 번째 모드는 타격감이 엄청 좋은 그런 모드예요. 마지막 모드는 다이나믹 모드라고 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타격을 해주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모드입니다. 단계 조절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조절이 되는 거 얘밖에 없는 거예요. 순한 맛부터 매운맛까지 그리고 히팅 기능이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장착 시작해볼까? 부스트 모드에다가 온열 모드 1단계로 해볼게요. 오, 온다 온다. 그분이 오셨다. 오, 진짜 시원하다. 발목은 지그시 압박하면서 종아리 쪽은 집중 타격을 해줘서 제대로 빼주는 느낌? 스트레칭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붓기를 완화해주는.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시원하겠어. 어우, 큰일 나요. 전신 마사지기에 있는 종아리 마사지 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일본 여행할 때 얘를 갖고 갔거든요. 뭣도 모르고 난 견딜 수 있어. 5단계 호텔에서 소리를 깨끗 가지고 씻다가 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왔던. 그리고 좋은 게 소음이 크지 않잖아요. 거의 안 들리는 정도? 사무실에서 여기는 일하고 있고 밑에는 마사지 받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조용해서 좋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부으면 이게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때그때 이제 풀어주니까 다리 모양 관리에도 너무 좋죠. 오사카에서 하루에 5시간 걸은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그때 갖고 가기 너무 잘했어. 하고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어요. 너무 잘 잤어요. 딥슬립. 자국났어. 강력하죠? 아니, 겉으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그리고 알이 말랑말랑해졌어. 붓기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밤 되면 퉁퉁 부어있는데 말랑말랑해져가지고 혈액순환이 진짜 잘 된다. 여름이라 짧은 팬츠나 스커트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많이 드러나는데 종아리 알이 있어요. 저주받은 거 아니야? 종아리 알 관리하시기도 딱 좋죠. 허벅지 연장 키트를 별도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는 센시한 압박 밴드 같이 하셔도 시너지가 좋습니다. 더보기 보시면 소살 프로모션과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이니까 습기가 많아지죠. 온도가 올라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깔끔하게 청결하게
깔끔하게 좀 입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특히 싱크대, 화장실. 오늘의 집을 어플을 쭉 보다가 뭐? 이런 게 있잖아? 당장 사야 돼! 그래서 사봤던 제품인데 제품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하그노스 매직 페이퍼입니다. 매직 블럭 있잖아요. 59,900원. 메이드 인 젊어니! 근데 그게 걸레질 하듯이 닦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할 수 있는 데가 좀 한계가 있었는데 신세계를 경험했잖아. 와, 페이퍼 형식으로 되어 있어. 홈쇼핑에서 사실 이거랑 비슷한 제품을 한번 사봤거든요. 이거보다 얇고 걸레질 하듯이 이렇게 쓰니까 얘가 찢어져. 근데 얘는 엄청 튼튼하고 고급인 거예요. 위쪽에는 엠보싱, 밑에는 그냥 솔리드한 면. 부드럽게 닦을 때는 엠보싱으로, 거칠게 빡빡 닦아줄 때는 이 면으로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세제가 필요 없어요. 아시죠? 물만 묻히면 돼. 이게 식기 건조대 밑에 있는 스텐 있잖아요. 물받이 역할을 해주는 거. 일부러 안 닦고 며칠 동안 놔둬봤어요. 세제 한 방울 안 묻혔거든요. 너무 시원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게요. 여기 스테인리스 물때 장난 아니죠. 애들 책상 같은 경우는 이런 연필이나 색연필 항상 자국 있거든요. 오씨. 너무 순식간이었어요? 왜 이렇게 좋아? 갑자기 다 닦고 싶어. 가스레인지 후드 있죠? 찌든 때 엄청나죠? 너무 좋고 에어프라이기 안에 막 기름때 엄청 떠들어 있잖아요. 닦기 너무 좋아요. 25매씩 들어가 있고 두 박스에 32,000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가격이 좀 센가 했는데 50번 청소할 수 있는 분량. 한번 이렇게 아침에 까요. 온갖들을 다 닦아요. 나중엔 걸레로까지. 다 쓰면 재구매할 겁니다. 집들이 선물이나 자취생 선물로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 가져가실라오? 미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는 새치 염색을 3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것도 버티다 하는 거예요. 파마 염색 열 고데기 많이 되시죠? 머리카락 자체가 개복치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죽은 헤어도 살려내는 헤어템을 발견했습니다. 와 진짜 왜 이렇게 너무 좋은 거. 브랜드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닥터 CYJIDR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찐템이에요. 이 회사가 어디냐면 제가 예전에 쇼핑 찐템에서 소개했던 펩타이드를 먹으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건기식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FDA 승인까지 받았던 제품으로. 그 회사예요. 펩타이드 전문 바이오 기업. 그러니까 여기는 코스메틱 헤어 막 이런 데가 아니라 바이오 기업인 거죠. 손상 복구에 관여를 직방으로 하는 특허받은 펩타이드가 들어가요. 그것도 전성부를 보는데 네 번째로. 미스트에는 5000ppm, 마스크에는 2000ppm. 엄청 많이 들어간 거. 펩타이드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성분포용은 펩타이드 쫙 끝에 0.001 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피디님 보시더니 이거 두 개 79,000원이 너무 비싸잖아요. 소살님. 근데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너무 코딱지만 해요. 코딱지가 뭐니 얘. 분사 엄청나죠? 코딱지 취소해라 얘. 머리를 감고 나서 말린 다음에 얘를 뿌려요. 빗질을 해놓고 5분 정도 방치하시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죽은 머리 살려낸다니 다 뻥이네 막 이래요. 근데 5분. 5분이 딱 지나면 부들부들하면서 큐티클도 정돈이 되면서 탄력 있게 윤기가 쫙 나요. 이것밖에 표현을 못해드려서 너무 미안합니다. 여기다가 마스크를 짜서 골고루 막 발라주는 거죠. 마스크는 안 씻어야 돼요? 그래서 좋더라고. 스타일링이 바로 돼서 미용실에 갔거든요. 아, 트리트먼트 뭐 좀 어디서 받고 왔나 봐? 아니야, 나 여기서만 트리트먼트 하잖아. 처음 느껴보는 사용감이었어요. 실리콘 이렇게 막이 쳐지는 그 기전이 아니라 큐티클을 열어주면서 펩타이드를 넣어서 그 머릿결을 복구해주는 그런 기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국 제품이에요? 한국 회사가 만들었는데 해외에 주로. 수출해요? 네. 바이오 기업이라서 막 이런 패키지 봐봐. 좀 산진하지 않아? 패키지를 보면 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성분 보고 효과를 보면 아 진짜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제품. 입니다. 나 요즘 세컨스킨에 다시 빠져버렸네. 그 전에 브리드 라인이라고 해서 신상 너무 편하고 촉감 하 막 이러면서 막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신상이 나왔어. 최종 신상 심슬링 브라라는 건데 세컨스킨 각 백화점 매니저들이 극찬을 했던 제품이라는 거예요. 조금 비싸니까 하나만 사보고 나중에 다시 올게요 이랬거든요. 결국 나중에 다시 샀어요. 소재 보세요. 부드러운 거 느껴져요. 나일론하고 스판덱스. 파우더를 좀 뿌려놓은 것 같아요. 여름에 좀 최적화됐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탄력 있는, 볼륨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고 몸매를 보정해줄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브리드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혹은 편하게 입을 때, 얘는 외출할 때 여름에 밖에서 입기 너무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한 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심리스라는 거는 절개를 해가지고 딱 그냥 찍어놓은 건데 얘는 심슬링이라고 해서 봉제선이 없고 절개한 다음에 본딩으로 쫙 붙여놨어요. 이런 비슷한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SNS에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완전 착용감이 달랐어요. 소재와 패턴과 이 심슬링 기법이 너무 잘 돼 있는 그 느낌? 후크 조절이 4단계로 되거든요. 볼륨도 어느 정도 좀 잡아주는 게 7mm 정도 들어가요. 물방울 모양으로. 과하지 않고 좀 고급스러운 볼륨감이랄까? 이거 빨래 한번 했는데 내구성이 좋고 강도가 있어서 막 보풀라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얘가 보면 들뜨는 부분이 없거든요. 완전히 밀착. 이러고 팬티 볼까요? 유튜브가 난 괴물 같으리라고.
윤학계. 와, 팬티도 정말 편했어요. 원래 세컨스킨에서는 노라인은 만들지 않아요. 노라인은 나중에 프릴이 돼가지고 날개가 생기잖아요. 항상 이렇게 힙을 덮어주고 감싸 안아주는 형태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홈쇼핑에서 한번 이 본딩 처리된 샘슬링 기법의 제품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걔는 정말 까끌거리더라고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와, 메이드 인 코리아로. 근데 가격이 좀 나가요. 불안해요. 5만원. 너무 비싼데? 그쵸. 안 되겠다. 이거 사지 말자. 저 계속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거죠. 나 왜 이제 이거 알았지? 완전 꿀템. 여름 옷이 얇고 티셔츠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뭔지 알지? 뿔 생기는 거. 라인이 다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옷걸이를 또 바꾸자니 마와 옷걸이 같은 요런 거는 또 많이 비싸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바꾸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이케아에 갔는데 대박. 원래 이케아에 그 부메랑 옷걸이 나무로 된 거 있어요. 그 옷걸이 덮개로 어깨 패드로 썼던 제품이 이 제품인데 하나에 1,100원이거든요.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얘가 다 호환이 돼요. 이런 세탁소에서 받은 옷걸이 있잖아요. 얘를 그냥 씌워주면은 이렇게 돼요. 옛날에 10년 전에 샀던 다이소 옷걸이인 것 같아요. 얘도 호환이 돼요. 웬만한 거 다 맞아요. 우리 애기 옷걸이거든요. 애기 옷걸이도 맞는 거야. 대박인데? 짠! 이렇게 넓은 것도 맞아요. 모던하우스 옷걸이 또 맞아요.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아까 되게 지저분했는데 옆에 보면 이게 또 걸려있을 때 하얀색으로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위에가 뚫려있지만 집에 있는 대부분의 옷장을 보면은 위에는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여기만 보면 또 깨끗해 보이는 거죠? 이거 빨리 알려야 되겠어. 겨울 되면은 두꺼운 외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얇은 데다가 못 걸어놓으니까 얇은 데 말고 이렇게 어깨 패드 해가지고 코트 걸어놓으시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완전 꿀템. 삶의 질을 떡상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쭉 보았다고 한다. 궁금한 거 있으시죠? 댓글 달아주시면 대댓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집착하게 됐어요.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